한라산을 가로질러 516도로를 따라 내려오면 만날 수 있는 마을, 서귀포시 토평동. 토평리는 중산간 마을인데도 불구하고 4.3 기간 동안 소개되지 않은 마을 중 하나였다. 하지만 4.3을 겪으며 수많은 주민들이 무장대의 습격과 무차별한 토벌전 속에서 희생됐다. 사상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주민들이 무차별한 토벌을 피해 또 무장대의 선동에 의해 산으로 도피했고 결과는 죄 없는 죽음으로 이어졌다. 4.3 당시 가구 수만도 300여 호였던 토평리는 비교적 큰 마을이었고 주민들 대부분은 농업에 종사하는 평범한 마을이었다. 그때 한 300호, 뭐 그때는 대천이지 그때도 300호고 뭐 좀 옛날에는 이게 이 돛두르라고 해서 그래서 이 토평 보고 돛두르 돛두르 이제 호칭이 왜 그러냐면 여기 못이 예, 요 우게 지금 예, 큰 못이 있어나는데 지금은 도로 확장은 다 메웠지만은 그래서 거기 이제 멧돼지들이 와서 그 물 먹고 논다고 해서 돼지가 논다고 해서 이제 돛두르라고 호칭이 되는 거예요. 그때 그 농사는 주로 어떤 것들하고 참 잘 사는 마을이라니까? 빈촌이지 뭐. 여기가 이 토질이 워낙 이 저 좀 화산 토질이 돼서 아주 토맥이 안 좋아요. 주로 농사란 거 뭐 보리 갈고 조 갈고 고구마 심고 뭐 그거지 뭐. 해방 후 몇몇 청년들이 앞장서 조화익 활동을 하면서 마을은 어수선해지고 있었다. 사삼절이가 이제 47년도 된다 말이야. 서삼은 48년도니까 그때 토평서 주동자라면은 현씨 또 이제 지금 다 돌아가지만 옷신에 이런 분들이 그때 대개 주동 역할을 했어요. 그분들은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이었나스가? 똑똑한 사람들이었나? 그렇지. 똑똑하지. 그 뭐 그때 이 학력은 얼마 안 돼도 나가 알기로는 그때 서기 이제 왜냐면은 서귀포의 농업학교라고 해서 나중에 예, 거기 좀 댕긴 분이고 또 막 구학문이 좀 유식하고 그래서 불학에서 인류 청년으로 해서 그때 있었으니까 사삼에 뭐가 무엇인지 알게 무엇이거라 그냥 오랑 도장이나 찍으려면 도장 받으러 댕겨가야 이거 어떤 일인가 이거죠. 무슨 도장? 예? 어떤 도장을 쓰 소위 말하면 지금 거두면 가입하라는 도장. 자역에 가입하라는 도장. 난 안 찍었어. 안 찍으니 도장 받으러 온 때 안 찍은 도망댕이다네 그 놈들 앞에 죽게 몽댕이만 쳤죠. 저 남로당이지 남로당. 남로당이라고 뭐 간판이 그 그런 정도는 아니고 그 형식적으로 당원이나 뭐 물론 입당하는 것은 있었겠지. 근데 우리가 뭐 당원이지 그 당을 간판을 걸고 활동하는 한 건 아니잖아. 다만 이제 내가 김일성이다 아니면은 뭐 이제 누구다 이런 식으로 뭐 한 거 보이지. 그는 여기서 그 사삼 즈음에서는 뭐 와시자 시위를 한다거나에 봉합불 올르는 거 그런 것들은. 아예 그런 거야 그 뭐 일상. 아 나도 뭐 학교 가면은 그때 저 중학교 1학년 때인데 2학년은 아직 좌익 뭐이고 3학년은 우익 뭐야 그 틈에 뭐 해가지고 아예 서고 막더라고 경찰서 앞에 가지고 뭐 이거 뭐 막 이거 뭐 와시자 뭐 그게 상당히 신나더라고. 그 와싸는 그거는 아주 뭐 기본적인 거고. 4.3이 일어난 후에 큰 사건 없이 지내던 토평리에도 광풍이 휘몰아치기 시작했다. 48년 11월 7일 무장대의 서귀포시 습격으로 비극은 시작됐다. 이날 무장대는 민가 몇 채를 비롯해 서귀중학교와 발전소를 방파했다. 그리고 토평마을과 상효동을 거쳐 퇴각했다. 일산대가 이 길로 해가지고 저기 마을을 걸쳐 내려가가지고 서귀포 동동네, 동동네 해가지고 서귀포 중학교를 불태우고 민가를 외과 불태워가지고 습격을 해서 끝나서 올라오는 길에 또 이 길을 통해서 이제 올라가면서 서귀포 습격 들어갔다고 해서 나와보니까 지금 여기도 이 저
도로랑 학교 부지도 좀 이 운동에 막 넓혀놓으니까 이제 이 길이 바로 저쪽으로 뜬거져 놨어요. 그래서 저기 호칭이 저기 네커리 네커리 하는데 사거리거든. 지금은 이 학교 밑으로 이렇게 좀 돌려가 있지만 직선 나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그때 이 서귀포에서도 주동하던 그 양남부 이런 분들이 여기 와서 뒤에서 지시를 하는 거 내가 직접 목격을 했으니까. 네. 네. 그 올라갈 때 이 토평으로 해서 올라갔다는 말이지? 아, 그렇지. 뭐 그때 토평로 서산이호 쪽으로도 뭐 그 다기니까 서산이호도 가서 우뚝에 한데 가서 그 이제 그 개인 주택도 가서 이제 소멸시켜 불고 네. 그렇게 됐지. 그러니까 그날 하루 종일은 토평 가르만에 전부 뭐 참 와샤부대들이지. 그때 그러니까 일부들은 따라가고 안 간 사람도 또 이제 집에 다 있었거든. 근데 집에 있어서 나오질 못해서 그때 나도 좀 나이가 17살일 때지만은 우리 자체도 이제 집에서 나오질 못했으니까 그 이제 거기서 반격을 하게 되니까 경찰에서 반격을 하게 되니까 막 일부 겁난 사람들은 또 같이 산에 따라 올라가 버리고 일부는 자기 이제 또 집에 방에 숨어 있었고 이렇게 해서 했는데 그것이 계속적으로 그때는 그 좀 경찰이 와서 자꾸 이제 젊은 사람들 잡히면 잡히는 대로 다 연행해 가고 이렇게 하니까 나도 좀 갇혀온 뒤 이 저 막 그 여기서 하면 고야행 하는데 이 엉덩이 밑에 굴리는데 그래서 나도 한 10일 밤 있다가 밤에는 가서 자다가 아침엔 들어오고 또 얻어가면 또 나가고 이렇게 난 그 얘가 있으니까 서귀포 중학교가 가교실로 학교가 됐는데 그 복도라고 한 달에 있는 분들이 내려와서 저 학교에 불을 지져버렸는데 불 지든 날 그거에 겁나가지고 토평 청년들이 도피한다고 하는 것이 저 북쪽들의 도피한다면 그럭저럭 산으로 올라가게 되고 남쪽들에 내려간 사람들은 다 완전히 살아 있었습니다. 10월 초일의 날이라 날인데 저 옛날은 밭이 저 산디에 놓은 거 이쪽에 나로 끼우시 사람들은 모르는데 밭에 하는 나로 그걸 해단에 홀트는데 우리 아씨 남편하고 저 우리 아씨 우리 동생하고 오라니 그걸 같이 홀타주는데 저도 저 5.16 도로로 이 가름 저 끄트머리에서 와샤 와샤 하는 소리가 막 나 막 열아이 내려오면 하는 소리가 나고 팡 하나 서귀포서 연기가 그 앞가 뭐 영 아이고 이거 무슨 소리인가 올라산 분한 연기가 막 그냥 집만 썩 돌라지만 팡팡 하나 아이고 우리 집은 가볍구나 하면 거는디 아니 그 우리 저 아씨 남편 이름은 만우죠 송만우 송만우인데 그 만우 아씨 이름은 만연이라 만연이가 와네 아이고 성님 빨리 없어 산부대들 너려하네 저 그치 안 나오면 집에 불붙잡을 기념수다 집에 불붙잡을 기념수다 경 허난 이제 속수면 그냥 산지만 홀트는디 그냥 가벼 간 게 또 조금 한 시간씩이나 또 오라네 성님 빨리 없어 안 오면 넘어가방 다 죽여볼 기념수다 다 죽여볼 기념수다 난 그땐 가는 거라 이것이 끝이라 퇴각하면서 무장대는 토평마을 청년들에게 입산할 것을 선동했다. 이날 토평마을 청년들 다수가 산으로 도피했고 마을에 남은 청년들도 토벌대의 보복이 두려워 주변에서 며칠 동안 숨어 지내야 했다. 특히 이날 퇴각하던 무장대는 당시 토평마을 유지로 무장대의 비협조적이던 오모 씨와 그 가족을 납치했다. 아침 우리가 한 10시경에 성포 수견보하고 여기 상영 온팽시라고 있어요. 거기 가서 사람이 없으니까 그냥 저 가서 전부 불 질러버리고 여기는 또 뭐 있으니까 그래서 연행하고 그랬지. 그 전부터 우리 집에 그 사람들이 쭉 삐라 뿌리고 우리 기둥에 갖다 이제 그 뭐 이제 어? 뭐니 이제 그 자기는 그 선전한 그 뭐 문구가 있잖아요. 그때 나이 어린 때니까 이거 뭐 그 확실히 모르지만은 자꾸 그런 그 뭐가 있었어요. 그 그냥 우리 아버지 그 주무시는 집 문 앞에다 그냥 막 뿌려놓고 그러기 전에 뭐 몇 달 전부터 그랬었지. 그러니까
그래도 우리 아버지 이제 그걸 굽히지 않고 소위 그 자꾸 와서 타협을 하긴 하는 것 같아. 좀 도와달라고 좀 그때 우리 부친이 좀 잘 살았었어요. 그래도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야 내놓고도 하는 이제 대한민국 정부를 내놓고도 제대로 안 되는데 어 한라산에 숨어가서 하는 뭐가 그 뭐가 되겠느냐 말이야. 어 그래서 도울 수 없다. 납치된 가족들은 산에서 무참하게 희생됐고 유족들은 사삼이 어느 정도 수습된 이후에야 그 시신을 비로소 찾을 수 있었다. 서구포 습격하면서 이제 여기 와 우리 집 와가지고 여기 납치 부모 저 우리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둘이었지 이제 내연이 요즘 내연이 첫 거기 어머니 둘러고 저 그러니까 작은 어머니의 난 동생 그래 이제 내 사람 납치에다가 이 앞에 요 저 뭐야 그 저 인종우름이라고 있어요. 그 앞에서 나는 건 난 목격한 건 아니고 나중에 그 경찰 조사에 의하니까 뭐 인민재판인가 뭐 해가지고 산에 소위 이제 속칭 그 검은 노름이라고 했지 미학산 뒤에 거기 가서 이제 막 비참하게 그 좀 이제 축창으로 뭐하고 돌로 뭐해지 우리가 사삼 환자 수습이 돼가지고 그 이제 시체를 가지고 뭐 찾아왔는데 여기 뭐 결국은 뭐냐면 우익 그 좌우익 그 충돌 과정에서 그런 그 피해를 본 거예요. 산으로 도피했던 청년들은 며칠간 산속을 헤매야 했다. 마을로 돌아오려 했지만 토벌대의 무차별한 총격은 청년들을 다시 산으로 내몰았다. 그때 간 사람들 그저 강제로 심어가는 가지고 뭐 아무것도 몰라니까 간 사람들이지. 금신 철을 안 간 사람들이 그때 비행기로서는 비랄 뿌려주게 내려오래 놓는 사람들 다 내려오면 어떤 죽이지 않여긴 허난 그 사람들이 헌무기로 다 토평 사람들은 다 거지간에 아니 뭉쳐댄 게 신구라 그날 내려오는 뒤 그 멀병이 집이 있단 글로 내려오라 가난 게 내려오면 아무도 말소리도 나실 테지 그날 그냥 팡팡 총 쏘는 그 총 쏜 사람 사람들아 내 희사의 헌 사람인데 그 순경인데 그냥 총 쏘는 그발라 평안 시민 다 그 사람들 내려올 사람들인데 쏘아분 안에 아이고 지기제 내려오려 했구나 했네 다 돌아가고 한 사람이 기지면 한 사람은 다리에 총을 맞은 안 그 사람은 찔락찔락 그만 걷지 머리 돌아나진 못하고 그 끝머리 지휘관에 그 누웠단 또 그 사람들이 또 올라갔단 습격도나 그 사람이야 들으신지 또 딴 먹을 사람들이야 들으신지 그거는 모르는데 음력을 10월 보름날인데 네. 그때 좀 지금도 도평안에 그날 14일 날 저녁 제사 치르는 데가 한 17군데가 돼요. 이제 자식들 찾아오라니까 좀 산으로 가서 저 이게 이제 미학산 산오름이라고 하는데 그 조금 못 가는 이쪽에서 이제 찾으러 나갔다가 댕겼는데 그때 구연대가 이제 그 토벌작전 나가지고 댕기다가 사람들이 많이 댕기고 있으니까 이선 폭도가 싶어가지고 예, 거기서 로켓투포 이제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예, 좀 그 몇 살 열아홉 살 죽고 그다음 거기서 또 생포된 사람을 또 데리고 다니다가 미학산 뒤에 가서 또 이제 사살식에 울고 그랬어요. 산에 있는 사람들은 뭐 밤에는 오랑 밤에는 내려오고 또 낮에는 경찰관 무섭고 밤에는 좀 산에 있는 사람들 내려앙 또 뭐거나 무서운 아내게 젊은 남자들은 그자 무서운 피어쟁 산에도 가고 기자 조금 피어쟁 산을 갔죠게 기니 그걸 폭도로 몰려버렸죠게 경헌 안에겐 예모한 사람들 전 폭도로 몰리고 낮에는 또 노려오면 경찰서에서 또 부모들이나 동생들이나 지금 강 찾아오랭 또 산에 보내고 혼안에 그 산에게 찾으러 가는 바람에 그냥 또 경찰서에서는 또 찾으러 간 줄 모르고 기자 산에 갔단. 사람 아무래도 그냥 사람 하나만 보면 뭔가 다 그때는 죽여볼 때, 뭔 죽여볼 때 아사블라 그냥 하면 뽕한데 그때는 뭐 얘기도 해놔 주게 올라가서 생활은 뭐 그때 3일 만에 나도 돌아왔는데 산에 있을 적에 여기 산에 올라간 사람 부친이나 직계 가족은 자식들을 전부 데려오라 떼기닝을 놔놓으니 그때는
우리 아버지가 선도 사가지고 여기서 태극기 가지고 산으로 찾으러 올라갔어. 올라가서 나는 찾지 못하고 오후 한 4시경에는 군인들이 전부 쏘아버렸어. 자질에 간 사람을 태극기 들르고 자질에 간 사람을 다 쏘아버렸어. 그 산이 올라간 그 자제분들은 김윤옥이, 김사옥이, 김계반이, 김계영이, 계림이. 계림이가 맞지, 계림이. 그래서 그 몇 명, 한 16명, 17명이라는데 1명 살아난. 그러면 그 가족들은 그렇게 해서 죽고 그 산에 올라가셨던 분들은 어떻게 되셨어요? 그때 내 하산하는 사람은 하산하고 낡았던 사람은 하산하고 그렇게 안 한 사람은 몇 개월 무서워서 점점 발이 높아서 못 내려옵니다. 토벌대는 입산자 가족들에게는 자식과 남편을 찾아오라며 산으로 내몰았다. 그 명령에 따라 청년들을 찾아 나섰던 도피자 가족들을 기다리는 것은 어이없는 죽음이었다. 이후 마을 분위기는 공포 그 자체였다. 마을에 남았던 청년들은 이유 없는 누명을 쓰고 죽어갔다. 부모님은 그때는 이미 경찰에 가서 뭐 있을 때니까 산에 가지도 않고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우리 숙부님을 많이 주목을 하는데 경찰에서 누가 잘못 뭐를 했는지 토평에서 그때 조금 그 사상에 좌익계통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런 사람들이 계속 우리 그 숙부님을 이제 그 뭐 하려고 해도 듣지 않으니까 하고 뭐고 이제 자꾸 해서 맹단에 그 아마 올려붙던 모양이죠. 산에끼로 이렇게 둘씩 집어매가지고 죽은 그 현장을 내가 본 사람이니까 죽었다고는 총소리가 나고 죽었다는 소식 연락을 받고 가 보니까 그 당시 서기 맹장했던 사람이 있으니까 송문이라고 아마 이제 나와 있을 겁니다만 송문이하고 같이 이렇게 해가지고 총살당해서 죽으니까 그걸 이제 해가지고 와서 그때는 뭐 이 장사 지낼 수도 없고 하니까 응급 조치로 그냥 감회장을 했죠. 감회장. 바로 여기지. 바로 여기야 바로. 저 경찰에서 와가지고 오봉선 씨에 나오라. 그러니까 우리 숙부님께서는 자진해서 나간 거지. 10월달이지 그 10월달. 서귀포 습격단 후니까 집 후니까 밤에 종소리가 나니까 이상하다 했는데. 지난 아침에 연락을 받고 와 보니까 그 현장에서 그러고 돌아갔었어. 그 현장 보니까 그 현장이 어땠습니까? 현장에 뭐 완전히 피 바닥으로 되고 사람들이 다 두 사람씩 새내끼로 묶어가지고 둘씩 묶어가지고 이제 벌써 이제 한 몇 명 정도? 50명이 더 될 거예요. 50명. 주로 어디 사람들이었습니까? 그건 뭐 직접 어디 숙부님하고 하는 활동 우리 숙부님하고 한 분은 그 당시 이름까지 딱 밝히면은 송문희 그 다음에 그 당시는 면장도 지내고 한 분인데 송문희 면장이라고 있어요. 학살터였던 비석거리 이곳에서 토평 주민뿐 아니라 수많은 양민들이 억울하게 죽어갔다. 우리 당질되지만 그 사람은 산에도 안 가보고 집에 숨어 있다가 10월 6일 날 서귀포 이제 그 식격 당하고 10월 12일 날 그러니까 8일 날 이제 불려갔지 경찰에 8일 날 불려가서 12일 날 사살 당했어요. 아 그래 젊은 사람이니까 무조건 젊은 사람은 다 뭐 이유 불문하고 잡혀갔으니까 그래서 경찰에 가서 뭐 그 취조 받다 보니 어떤 말이 나오는지 모르지만 거기 감금돼 있다가 12일 날 10일 하면 저 비석거래라고 해서 예 거기서 처형당했지. 그때 같이 처형당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때 같이 처형당한 사람이 뭐 이 토평 사람 말고 외부 사람들이 여러 명 사니까 그 누구랑 그건 모르겠어요. 예. 그 당시에 저도 서귀포에
한 일주일 제 필요한 점 아는 집이 간 일주일 살았습니다. 근데 죄 어두워 가면은 정방폭포하고 비석거리하고 비석거리는 건 검문소 없죠. 거기서 총소리가 자꾸 나면은 이것은 그때 말로 아사부렸구나. 사람들이 그렇게 걸으면 내가 아사부렸구나. 알아보면서 알아보렸구나 하면 이거 죽여버렸구나는 말인데 그때 말로. 그런 그냥 죽이는 건 나, 눈으로 못 깨가니까 모르고 해. 여론에 드니까 죽여버렸던 그런 여론이 많이 있으십니다. 죽음에는 이유가 없었다. 젊다는 것, 시대를 잘못 만났다는 것이 이유라면 이유였다. 산으로 도피한 것이 아닌데도 마을에 남아있던 청년들은 도벌대에 눈에 띄면 혹독한 취조를 받아야 했고 죽는 것도 한순간의 일이었다. 순박하게 일을 하다가 영문도 모른 채 잡혀가 죽음을 당해야 했다. 우리 오천대는 어른은 어디서 몸을 마당질 하는 것 잡아다니 크게 불고 죽은 날짜는 오래만 잘 모르고는 그 지내 좋게 서기하면 그 제사도 하긴 하는데 요 동동네에서 몸을 마당질 하다니 그 군인들한테 끌려네. 오래네인가 그 몸을 마당질 하던 사람 저 이하옥이 부친해 가지고 어디 성지하고 우리 오춘하고 있네 서이 잡아당기자 요리 갖다 쏴안 죽여버. 혹시 이춘방하고 이두선이라는 사람 알아줄까? 예. 그 사람들은 어떻게 죽었는지 알아줄까? 그것은 여기서 그냥 놈의 품팔이나 하고 사는 사람인데 그 몸을 도리깨질 하래 갔다가 순경한테 잡혀가. 누가 잡혀갔는데? 글쎄 그 당시에 뭐 죄가 있건 없건 그냥 닥치면 그런 식이라죠. 그 사람 아주 순한 사람들인데 그러게. 자고간 그 당시에는 여기 남아있어서 눈에 보이기만 하면 다 빨갱이라고 해서 총살이나 가혹한 행위를 했습니다. 소위 도피자 가족들의 삶은 죽음보다 나은 것이 없었다. 그때 학교가 이렇게 이제 그 교실이 됐습니다. 학교가 여기가 동서울로 그 남양해가지고 근데 그때 여기가 원래가 이제 사계 교실거든요. 아 사계 교실. 그런데 전부 수용소였어요. 전부. 그때 수용소였어요. 여기서 먹을 거는 그때까지는 자기네 농사진 거 집에 있었으니까 예, 그 갖다 먹고 전부 뭐. 숙식을 전부 여기서 해결했으니까. 한 몇 달 정도, 어느 정도나 수용돼 있었습니까? 여기서 그때 한 6개월 이상 수용돼 있죠. 산에 가면은 또 먹을 것도 떨어지고 뭐 하면은 겐 그저 집이 오란에 조금 그저 먹을 거나 뭐 그저 날 달라고서 핸디헌 안에 그게 아무래도 그런 연락이나 혹시나 시카에네 학교에 도피자가 가족들은 다 감금해놨죠. 그때 시절에는 한겐 20세들 한 20, 한 2, 3세 그자 그자 그 정도나 내겐 그 부모 그자 그 혹시나 산에 연락이나 안 해카에네 그가 도피자 가족들은 그자 그게 감금해놨죠. 그때 인원수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얕은 교실로 하나는 꽉 찼어. 교실로 하나. 다 도피자의 가족들. 예, 예, 예. 그러니까 그 왜 합숙 생활을 했느냐? 합숙 생활을 시켰느냐? 산에 도피한 자식이 와서 식량도 가져가고 또 연락을 취해지면은 이 사건 마무리 지우기가 곤란하니까 이 차단을 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된 거지. 그 거기 이제 감금돼 있다가 죽은 사람들이 있는데 총살당한 사람들이 있는데 네. 그 현홍순이라는 분 알아줄까? 누구? 현홍순. 현홍순?
이 사람 내는 조식들이 산에 갔는데 식욕을 토평에 드러났어. 식욕 한 세 번에 걸쳐 드러났는데 증거를 어떻게 잡았느냐? 그러면은 오태병 씨가 그 시절에 중청년으로서 중절모를 썼어. 중절모 알지? 나가오리. 중절모가 까비 비슷한 멋쟁이거든. 그걸 쓰고 갔는데 식욕을 저 토평 동문이라고 한데 이장태와 속칭 이장태와시라고 한디인데 거기서 여기 한층이 태양하니까 도망을 가는데 그 모자가 벗어졌어. 모자를 벗어지고 모자를 벗어보니까 오태뱅이 모자가 틀림없거든. 그래서 이제 오태뱅이도 여기 식욕에 가담했다 한 것을 내기를 찍게 돼 있고 오태뱅이가 왔으니까 현 원지에도 왔다. 마 이러한 관계로 해서 그 부모네가 피살난다. 결국 불안한 감금 생활을 하던 도피자 가족 10여 명은 집단 학살됐다. 그 전날 무장대가 토병 마을을 습격한 것에 따른 보복 총살이었다. 무장대의 습격으로 보초를 쓰던 주민 두 사람도 희생됐다. 새로 3시경에 우란불안에 두 사람이 생인이고 그 종무님하고 그냥 돌아가는데 죽창 맞아 죽창 맞아서. 아무도 가는들이 아무도 연락사가지않는 뭐 근데 유탁포이나 갈대사선 주민들이 아 이거 돌아가는 게 포크나 홀수가 죽여요. 아 우란불안 경이지는 않은 아 이제 경찰들이 신구인에 우란 다 조사하고 여기 가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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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가운데 이제 뭐 집도서 이거 집 근처 어디서 하나도 집 아무도 없더라. 한 100명쯤으로 올라가는 거야. 이 집 포연 문양이 100명쯤으로 또 이 집이 또 들어가 쏠도 못 들어가면서 쏠도 들어가 불고 아기는 그 집 들어가는 우면서 야 총 쏘지 말라. 아기는 또 불화사람은 소문 저 그 말소리를 누가 와갔다. 아기는 그 사람들 심하다니 뭔 직업이죠. 근데 다섯 사람 굶는데 다섯 사람은 결혜사 가비신데 그 사람들은 살아나고 둘리는 신은 사람이고 둘리 이래 들어간 일로 포위하는 토크배실에 축창으로 박아버리면 아 우란불안만. 이날 오원규 씨는 무장대의 손에 아버지를 잃었다. 그리고 습격에 가담했던 한 무장대원의 아버지 역시 아들을 대신해 비참한 죽음을 맞아야 했다. 그 어느 것도 죽어야 할 이유도 죄도 없는 억울한 죽음이었다. 그때 왜냐면 이 도병하면 이 식격을 받았어요. 식격이 어디냐면 여기 복대동산이라고 하는 데 있는데 그것은 이제 성 닫기 전에 그러니까 성 닫기 전에 글로 밤에 식격으로 거기도 초소 근무할 때인데 거기서 기습을 당했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두 사람이 이제 그 참 막 이거 이렇게 말하면 이상 그때 말로는 폭도들한테 두 사람이 희생당해서 이제 죽음도 하고 그랬는데 좀 그때 상당히 이제 막 나도 그 현장까지 나는 저기 어디 하면은 이 터물 눈 옆에니 거기 가서 난 초도 근무다가 일로 이제 폭도들하는 외는 소리에 나 혼자만 그지 골목길에서 뒤에 나와 보니까니 그 폭도 들어왔지는 그 옆에 그 가보니까 아니 그 돌밤이거든. 허는 돌밤인데 아 담 옆에 이제 어슬렁거리고 있길래 내가 돌멩이 가지고 투석을 했어요. 근데 이게 11시 되니까 나는 혼자거든. 이제 이게 이쪽에서 이제 반기거리 들어오길래 난 하루 종일 도망가 버렸지. 근데 뒷날 아침 보니까 그때 저 오신원 씨라고 지금 이 저 신협 조금 밑에 그 신육점인데 그뒤 그 사람 붙인하고 요 저 알동네 오 유모이다 아마 이름은 또 잊어버네. 그분하고 해서 두 분이 돌아갔어 거기서. 근데 신원 씨는 그때 죽은 거 보니까 이 이마에 칼을 맞았어. 칼을
칼을 맞아가지고 피가 그 옆에 담 옆에 앉아서 죽으려지 이제 돌아가고 또 그 한 사람은 그 밭 가운데서 이제 죽고 그래서 그 집 한 두세 집에서 잠깐 식량 조금 틀렸지. 그래서 큰 사고는 없이 그때 막 시계 가다가 별 큰 성과를 못 얻고 그래 이제 격퇴는 시켰는데 그리고 학교 수용소에 있다가 그때 좀 아까도 얘기지만 현지라는 그 사람이 토병 이제 주동자다 하니까 이 학교에 수용돼 있다가 이 토병 그 식격 드러나니까 그 뒷날은 그 원진 씨 부친을 학교 운동장에 가운데 혼자 차놓고 거기서 운동장 사살 시계 불고 그 다음에 거기 이제 몇몇 사람 토병서 이제 누구누구 대충 와가 담당해서 한 십몇 명 그 지금 동사무소 바로 뒷바띠 가서 또 이제 사사시계 불었지. 12월 17일 날 되죠. 그때 시간적으로 아침 한 10시경 될 겁니다 아마. 현원 씨 부친 개인을 불러가지고 당신의 아들이 토병서 주동자니까 당신은 수용자들 보는 앞에서 모범적으로 희생을 대바라 해서 그때 이제 운동장 가운데서 이제 사사시계 불었어요. 혼자. 어떤 식으로 사사시켰습니까? 나는 직접 그 사사시기는 현장 목격은 아닌데 총살을 했죠. 예. 나중에 시신은 보셨죠? 예, 시신은 우리가 이 학교 운동장 밖에서 보니까 사체가 한 곳 그 누워 있더라고요 가운데 학교 운동장. 그 다음에 또 한 10여 명 총살은 언제? 그냥 그날이죠. 그날 같은 그날 그 해놓고 그 다음에 한 정오경에 한 13, 14 사람을 데려가지고 이제 요 길로 이렇게 나갔는데 여기 가서 그 지금 동사무소 뒷바퀴 가서. 그 사사시기겠죠. 당시 토평국민학교 운동장에선 차마 기억하고 싶지 않은 처참한 광경도 벌어졌다. 지금도 토평마을 주민들은 그때의 끔찍함을 잊을 수 없다. 그때 이제 그때는 서북 청년들하고 경찰하고 이제 여기 그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좀 그 별돈이라고 해서 그 사람들이가 터벌 갔다가 와서. 제일 어린 나이가 9살 난 나이. 그때 이제 그 한 두어 차례 있었는데 하루는 가서 여사군과 일군과 이제 그 목을 잘라왔어요. 그래서 여기서 다 이제 좀 이 부민들 나오라고 해서 다 보였어요. 그리고 수용돼 있는 사람은 안에서 그 이제 좀 나오지 못하니까 안에서 보고. 근데 그때 한 번에 양남부도 그때 이제 목 잘라왔어요. 그래서 제일 연소자가 그때 9살이라고 합니다. 제일 연소 9살 그 남자인데. 그 어디 뭐 저 검은으로 어디 가서 이제 그 뭐 사살시켜서 목 잘라왔다. 아이 피참하지요. 뭐 이런 말할 수 없죠. 그런데 그때는 워낙 좀 우리가 이제 그 적수가 되니까 저놈들의 저지랄 안 했으면 왜 우리가 이런 좀 타격을 받고 악행을 받아야 되느냐 그런 생각이 우선 들었죠 그때는. 그래서 지금은 좀 생각하면 너무도 안타깝죠 그게. 그 어린 아이들 그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 9살 어린이가. 잘못돼서 이제 부모에 따라서 그 갔다가 그런 환경에 닥치니까 전 뭐 이런 말 없어 이제 비참하게. 그렇게 구경시킨 게 몇 차례 됩니까? 두 차례, 두 번 여기 와서 있었으니까. 그럼 주민들이 다 보고 해? 예, 뭐 많이들 봤죠. 폭도돌이라도 잡아오면 학교에 마당에 착 뭐냐 그 야가지 끌어당 마다리에 몇 개서 끊어다 나가네 그냥 그거 안 보려면서 뭐 다 폭도돌 가죽이행 하면 또 허영 뭔 동원 시켜 그거 뭔 보게 하고 아이고 지가 수많은 중산간 마을이 잿더미로 변했던 그 시기 토평 마을엔 다행히 소개령이 내리지 않았다. 대신 48년 12월 말에 접어들면서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전 주민이 동원돼 성을 쌓고 마을을 지켜야 했다. 땀이 지금 남아 있는 것과 아직 하나도 없어 지금 하나도 없고. 흔적 하고 다 과소하면서 다 이제 울다리 땀 해보고 그러니까 네. 그때 이런 땀들이 하나도 없어 그건 처음부터 성땀 다 하니까 네. 주민들이 직접 성땀 그렇지 다 주민들이 그 이제 출장소에서 지세해 가지고 천 온 전 부민이 한 15 이상이 뭐 80만 노인들까지 전부 동원이 됐거든. 네. 네. 그래서 48년 말부터 성을 땀 네. 시작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래. 성은 어떻게 쌓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것이 이 외성을 이 넓어요. 외성 여기 한 바로 동문 자리가 있는데 네. 거기서 쭉 둘러가지고 저 북문해서 저 서북문 이렇게 둘러가지고 지금 동사무소 앞에 옆에가 바로 그 서문이고 그걸로 쭉
지금 시험장에는 한복판으로 내려가가지고 저 밑으로 가서 저기 난문 있고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들어오니까 범위가 이제 넓다고 해서 조금 축소시켜 해서 일로 그때 간성이라고 저 서문 바로 옆에서 바로 성이 일로 나갔어요. 여기 네? 바로 일로 해서 여기 성을 쌌다는 거예요. 간성을 다시 쌌어요. 간성을 쌌어요. 여기서 저기 성 붙여가지고 여기서 저 서문까지 간성을 쌓았어요. 예. 예. 성 지키는 건 어떤 식으로 누가 이렇게 지킵니까? 그러니까 그때 이제 성 지키는 것은 우리 예, 부민들이 여하튼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젊은 예? 이 여자들은 되게 이제 그 젊은 여자들 그렇게 해서 이제 성을 배치시키고 초소시키고 가면 또 각 초소마다 젊은 사람 한두 사람 끼어가지고 노인들하고 해서 이제 다 배치시겠죠. 그래서 뭐 한 20여 군데 이상의 초소가 한 20여 군데 되고요. 무기는 죽창이지. 예, 무기랑은 죽창이고 그때 철창 가진 사람은 별동대에서 이 젊은 청년들 조직해가지고 여기 그 별동대 본부에서 그 출장 한데 거기서 이제 대기에서 근무하면서 이제 순찰 돌고 예, 각 초소 이제 그러니까 순찰이 뭐 한 30분에 한 일로 정도 순찰 돌거든. 혹시나 이제 초소에 잠이나 자고 있자는가 성 다 놓고 이렇게 해서 순찰 돌고 또 이제 만약에 비상 사태가 나면은 다시 그 이제 출동시키고. 호로는 그 우리 동네 임심석이라고 한 분이 석이 맨석이라는데 우리 이렇게 되면은 안 되니까 조치단을 조직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그 다 누구든지 그 가가호에 나와서 우리 회를 보고 조치단을 조직을 해야 된다고 해서 토평 보신서당에 회의를 한 7~8시 밤에 그 회를 질렀는데 그 다음에는 민보단이라 한 우리 국민이 다 부락을 지켜는 민보단이라는 단을 조직했고 민보단 내에서 별동대라고 한 걸 조직했습니다. 별동대 연령이 예, 저 정고 활발성 있는 사람 약 30세로 20세 이상 30세 정도 그때 인원수가 한 20명 정도 별동대가 되었고 아까 요디 대답하신 여론이 그 별동대 그 서물을 주급했고 했던 것입니다. 그때서부터 그 토평 성을 성도 내외성 두 가지로 싸고 중간성도 있었고 성땀을 타고 우리 젊은 사람들은 합숙생활을 했어요. 예? 합숙생활을 해서 집이도 못 가고 합숙생활을 하면서 정부 어디서 폭도가 나타났다는 정보를 들으면 나가서 대항하고 막 그렇게 살아왔죠. 별동대 한동 총무도 했고 별동대에서 교육받은 총주니까 토벌도 댕겼고 별걸 다 했죠. 그때 토벌 다닐 때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네? 토벌 다닐 때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산에서 사람들도 많이 만나셨습니까? 사람 많이 수음도 하고 이 경찰하고 거든 합동작전이 되시니까 토벌 많이 댕겼다. 별동대 대장으로 토벌까지 함께했던 사람도 무사할 수 없는 시대였다. 산에서 발견된 명단에 들어있었다는 것이 죽음의 이유였다. 하지만 그 명단이라는 것이 사상이나 무장활동과는 상관이 없었지만 죽음을 피할 수는 없었다. 그렇게 4.3은 자신이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수많은 양민들을 폭도로 만들었고 죽음이 두려워 산으로 들로 숨어 지내던 순박한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갔다. 제주도의회 4.3 피해 신고실에는 토평